그러나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최경영 기자가 시각이 다른 두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2년, 길게 봐서 3년 동안 한 일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한때 그 문제가 됐던 그, 우유주사라 그럽니까? 프로포필 주사 맞고 반짝 기분 좋은 다음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체를 지속하는.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 올해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가는 반토막까지 나는 충격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메르스 충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이제 급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유난히도 단기 부양책과 단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성과를 거뒀다. 사실 금리가 1% 평균 오른다 그러면요. 가계부채가 1200조니까 가계의 소비력이 12조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의 소비력이 12조가 줄어든다면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약 1500조로 쳤을 때한0.7% 내지 0.8%의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신흥국 전반적으로 다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흥국 중에서도 위험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서 더 빼야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딱 일관됩니다. 신흥시장에서 완전히 돈을 다 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흥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계 저축의 가계 자산의 약 평균적으로 75%가 부동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가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가계 자산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중연령층, 플러스 고연령층은 급격한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노인의 빈곤율이 지금 50%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 50%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으로 지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빈곤은 더 심해질 테고 그런 인구의 그 점점 커 나가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고연령층이 빈곤화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질 테고 경기 침체 더 심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테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17년부터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되면서 은퇴를 하고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한 2020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사실 한 5년 정도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를 보면 2030년까지 증가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비 활성화 대책,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올해도 많이 했었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즉 가계 소득이 정체가 되고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노후 불안과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IMF 90년대 후반에 한 70~23% 됐던 게 지금 10여 년 만에 그 비중이 60에서 한 62% 수준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1,500조로 친다면 가계가 150조를 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줄어든 그런 경제 구조 하에서 어떻게 국내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느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결국 10%포인트 가계나 자영업자가 덜 가져간 것을 결국 대기업들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곳간에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그 분배 구조를 바꿔줘서 정당하게 노력하는 근로자, 정당하게 A라는 자영업자들이 제 몫을 가져갈 때 국내 어떤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지난해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상장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72%는 상위 1%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연말 기준에 배당액을 준다고 해도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재벌 부자 4사람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만 3,500억 원이 넘고 정부의 세제 혜택 덕분에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율 13%포인트를 감면받게 되면 이들 네 사람은 모두 46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반면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일반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고 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비 1,200조 원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항상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여러분은 좀 살만하셨습니까?